지금 원래 너희들한테 얘기할 거는 이렇게 많다라는 걸 미리 적어놨는데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될것 같거든. 그냥 여기서부터 보자. 보면 이번 시험에 이번 난이도가 어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번에 시험 난이도 어땠어요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늘 쉽잖아. 맨날 영어만 하는데. 근데 난이도라는 건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변별력을 잡았던 문제는 딱이 문제들이야. 빈칸 33, 34.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어법이 왜그 어려웠냐면 융합 문제이기 때문이었어. 여러 가지 어법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 문제에서 39번이 그랬지. 나데이 법비를 변형했기 때문에. 이세 문제가 변별력을 잘본 건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 문제들을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틀렸으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보면 알수 있거든. 여기 봐봐. 빈칸 문제가 이번 6평이 31, 32, 33, 34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히 이번 6평은 신유형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늘 나오던 수능의 어떤 그 색깔을 그대로 띄웠어. 무슨 말이냐면 늘 빈칸 문제는 네 문제 나오잖아. 근데 빈칸 문제는 늘네 문제 나오는데 난이도는 늘 33, 34에서 잡잖아. 앞에 있는 건좀 쉽게 내고 이건 좀 어렵게 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경우에 내가 아까 이 얘기했잖아. 감성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33, 34가 어려운데 자기는 33, 34는 맞췄는데 31, 32가 틀렸다. 이런 애들은 쉬운 31, 32를 틀렸다는 얘기는 33, 34 맞춘 게 그게 우연이라는 거야. 과연 그 맞췄다고 하는 애가 확실하게 이거를 해석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 빈칸의 위치에 따른 문제풀이법으로 풀었는지 내가 묻고 싶어. 아마 못 풀었을 거야. 그냥 읽다가 감으로 찍었는데 맞췄겠지. 다시 돌아와서. 이 변별력 있었다고 이번 시험에서 얘기했었던 33, 34, 그다음 어법, 그다음에 글의 흐름 39번. 이총네 문제 있지. 이네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걸 틀렸으면 9평까지 해야 될게 정말 많은 거야. 그리고 본인을 냉정하게 봐야 돼. 아, 나는 좀 다른 애들 다 맞히는 거. 그거 틀렸구나,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나서, 그럼 변별력 있었던 이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었었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고, 뭐 다른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걸 저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성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객관적 판단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확실하게 구별해서 판단해야 돼.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첫 번째, 내가 해석이 되느냐. 해석이라는 건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느냐. 주제 제목 요지 푸는 거하고 빈칸, 글의 흐름 문제 푸는 게 다르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해석만 하면 문제 풀린 줄 아는 건 아니잖아. 맞게 풀었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해석도 제대로 하고 유형까지 제대로 알아야지 문제 푸는 문제들 있잖아. 이 문제는 내가 대처를 어떻게 했냐라는 걸 해설 강의로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잡아내야지 되는 거야. 아, 이게 대단히 중요해.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절대로 본인의 성적을 부풀려서는 안 돼. 6평을 통해서. 이거 맞췄으니까 이거 틀렸더라도 난 실력이 있는 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할 텐데 내가 사실상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거든 총평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꼭 이게 지금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총평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6평 다음에 9평이 있기 때문에 9평 전에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6평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9평까지 해야 되잖아. 근데 9평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 그게 바로 뭐냐면 EBS 수능 완성이 출간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학생들한테 시간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시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6평 때 판단된 나의 부족분을 EBS 수능 완성할 게 너무 많아서 9평 전에 이거 하느라고 보충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잘 써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수능 특강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있잖아. 수능 특강도 학원에 한번 오면 3시간 수업하는데 3시간짜리 수업을 7주를 해야 길면 8주야.
짧으면 6주고 7주 정도를 해야 수능 특강을 그때 1회 독할 수 있었어. 특히 고3 애들은 내신 휴강 들어가겠다고 내신 휴강을 들어갔다가 다시 컴백하는 시점이 7월 두 번째 주 정도 컴백을 하잖아. 전국에 있는 고3들은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럼 7월 두 번째 주에 컴백해서 그때부터 수능 완성을 하기 시작하면 한 7주 정도 걸리거든, 1회 독하는데. 그럼 7월 두 번째 주부터 7주 후에는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주가 9평이 있는 주야. 수능 완성 딱 한 번 보고 9평 들어간다고. 6평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부족분을 공부할 시간도 없이 EBS 한 번 하면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9평 시험은 6평에서 봤었던 그 보완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9평을 보게 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난 1월에 나왔던 수능 특강에 대한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9평에 들어간다고. 절대평가 시대,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 현강에서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이번에 휴강을 안 하려고 그래. 휴강을 안 하고 지금 6월 초잖아. 6월 초부터 보통 애들이 내신 휴강 끝나고 돌아오는 7월 두 번째 주가 되기 전에 현강은 EBS를 1회독을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휴강 3, 4주 동안 안 하고 지금부터 하면 한 6주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때 수능 완성을 한번 끝내고 나서 이때 다른 애들이 1회독 이제 들어갈 때 우리는 2회독 들어가. 그럼 1회독 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면 2회독 하는데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잖아. 그래야지 좀 승부가 좀 나거든. 아니 어쨌든 이건 EBS에서 내가 좀 할 얘기인데, 저 얘기가 내가 너무 급하다 생각해서 여기랑 좀 같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에서 판단은 스스로 할 때 이 네 문제 말고 틀렸다면 자신의 그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되는 거야? 오케이? 응.